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다카시 에어포스 1 제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최근에 이 이미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무라카미 다카시가 디자인한 에어포스 1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피지털 제품이라고 해서 실제 상품도 발매를 합니다. 무라카미 다카시 에어포스 1은 아티팩트와 나이키 크립토 킥스가 함께한 피지털 제품인데 먼저 아티팩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메타버스나 NFT 관련 디지털 기업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아티팩트는 게임 엔진 NFT 블록체인 인증 및 증강 현실을 활용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가상 세계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나 패션 아이템 등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신을 수 있는 신발도 만드는 2020년 시작한 버추얼 패션 스타트업으로 아티팩트는 AR 필터를 사용해서 SNS상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이후에 무라카미 다카시가 직접 콜라보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클론엑스라고 하는 NFT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나이키가 아티팩트를 인수하게 되는데 나이키가 아티팩트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 선보인 게 2월 달에 클론엑스 보유자들에게 내용물을 알수 없는 상대 모노리스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 모노리스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풀면은 내용물이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나이키 스니커즈 NFT가 있었습니다. Starting with the artifact Nike Dunk Genesis. 나이키는 아티팩트를 인수 전에 크립토킥스라는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가상 신발의 교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이 신발들은 진화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나이키 크립토키스하고 아티팩트의 협업인 나이키 덩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NFT 상품이라서 실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번에 공개된 무라카미 형질의 에어포스 1 같은 경우는 피지털 제품이라고 해서 실제 상품도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 나이키가 클론엑스를 통해서 10가지 에어포스 1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무라카미 형질의 에어포스 1입니다. 내가 운 좋게 클론엑스를 통해서 무라카미 형질의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리셀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신발을 신을지 보관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리셀을 하겠다고 하면은 NFT 형태로 받아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리셀을 하지 않겠다, 재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그 NFT는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그 NFT는 이제 재거래가 불가능하고 신발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실제 신을 수 있는 신발. 그 신발에는 이제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 신발 역시도 이제 리셀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지금 확실히 많이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 공개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런 피지털 형태,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과 실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동시 발매하는 형태로 제품을 이제 차츰 늘린다고 하는데 뭐 보셨다시피 지금은 아티팩트나 이제 아티팩트의 클론엑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홈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 레어한 신발들이 될 거고 그리고 나이키가 앞으로 2025년까지 자체적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그 거래량을 한60%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서 나이키가 상당히 많은 양을 소비를 했다면은 이제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강화를 해서 2025년까지는 한60%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피지털 제품들을 늘리는 것과 나이키가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을 강화하는 것도 나중에는 이제 어쩌면 연계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좀 짤막하게라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